요셉 씨, 반가워요. 어때, 와보니까 괜찮더나? 정말 좋았어요. 그래, 좋지. 꽃 들고 있으니까 결심도 했네. 아, 잘했다. 10년의 결심을 맺으니까 어때요? 야, 말하면 입 아프지. 내 오빠키 따이가. 정말 그렇네. 예, 내가 10년 동안 전도하려고 늘 한결같이 같은 모습 그대로 있으려고 옷을 안 갈아입었지. 이제 다 잃었으니까 내 옷 다 갈아입었다, 아이가. 저는 옷 한 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. 뭐라 카노. 아이고. 내 저 아는 카페 있으니까 저 한번 가보자. 네. 분리수거 잘하고 있지요? 예? 아니다. 가자. 와요. 왔나? 잘 있었나? 네, 여 VIP다, VIP. 맞나? 나도 지금 여 사장 전도하려고 7년째 오고 있다, 애가. 야, 7년, 3년 더 해라, 10년 채워야지. 근데 두 분 무슨 관계세요? 아, 내 얘기 안 했나? 네. 쌍둥이 형. 인사. 요셉 씨. 반가워요.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. 10년 만에 이제 교회 갔다고 얘기 들었는데, 그래도 교회 갔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 하이소. 근데 두 분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. 똑같기는 좀 다른데? 내가 좀 나았다. 앉아. 여가 카페인데 떡볶이 참 잘한다. 저도 한번 먹어보고 팔아봐야겠어요. 에이, 이거 아무나 못 따라하는 기다 이거. 일단 한번 먹어보자. 네. 먹어봐요. 네. 맛있겠다. 와, 오늘 사장님 여 억수로 많이 줬네. 남은 거 이거 싸가야겠다. 포장 좀 해달라 해야겠네. 사장님, 떡볶이 1인분 포장이요. 여기 담아주세요. 떡볶이요? 좋습니다. 근데 굳이 반찬통에? 저희 포장비 따로 안 받는데요. 사장님,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? 미국 국립과학평가의료원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미국의 역할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간 88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고 그래요.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. 일본은 연간 38kg, 중국은 연간 16kg밖에 배출을 안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런데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노? 사장님, 미국의 2018년 네이처 지오 사이언스지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이 인천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도 우리가 이 플라스틱 포장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? 우리 멋지게 삽시다, 사장님. 알았어요. 근데 내가 사장은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요. 아이고, 떡볶이 다 됐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비닐봉지 됐어요,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와, 무섭네. 우리 형 완전 쫄았겠다. 그런데 우리도 이거 반찬통에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? 반찬통이 어디 있나 우리가? 반찬통이 있죠. 바로 이거. 아, 이거 오늘 받아온 거 있네. 이거. 그래, 이거 받아가면 되겠다. 네네. 우리가 조금 불평하면 지구가 더 깨끗해진다 하니까 뭐 담아갑시다. 맞아요. 저도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. 와, 요셉 씨 그리스찬 다 됐네 벌써.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주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6월 미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. 장 볼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요. 포장 주문하실 때는 냄비나 반찬통을 가져가셔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주세요.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면 지구가 깨끗해져요. 주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함께해요.